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캠핑 카페 갈래? 너 저번에 가고 싶어 했던 곳. 아 미안. 설마. 왜? 나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수다 모임 사람들이랑 가기로 했는데 그 선배가 아는 사람이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가야 될 것 같아. 아 저러면 서운할 것 같아. 아 그 모임은 남자 둘 여자 둘이었고요. 그 술 없이 12시간 떠들 수 있는 건전한 수다 모임이었어요. 그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해 하겠는데요? 아 그래? 그때 너가 가고 싶어 했을 때 그때 바로 갈 걸 그랬다. 미안해. 아니야 괜찮아. 아, 술 안 먹는 게 모든 방패가 될 순 없지. 아, 너무 착하다, 남자가. 안 돼. 아. 혼자 갔어. 혼밥이 최고죠, 그럼 하나 시켰어, 1인분? 술을 얼마나 기다려야 돼? 너 짜게 마셔, 저러면 안 돼. 술 안 마시면 수다로 쉬하는데. 그러니까 그냥 줌으로 하지, 줌으로. 진짜? 그럼 너 남친이 너희 집 앞에서 5시간이나 기다렸다는 거야? 그렇다니까? 그 용인에서 남양주까지 나랑 전화 끊자마자 바로 달려온 거야. 나 화풀어 준다고. 와, 네 남친 진짜 진국이다. 어,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. 진짜 와. 언니는 전생에 날 알고 했다니까. 와. 아, 난 진짜 우리 오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우리 오빠는 맨날 술 모임이나 다니고. 어, 난 술 모임 딱질색. 이게 최고야. 남친도 오빠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? 안 돼. 와, 저건 진짜 이게 아니다. 이래서 안 된다니까. 갑자기 선을 넘는 거야. 와, 근데 우리 진짜 대박. 우리 5시간째 술도 안 마시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? 이러고 밤새겠어. 진짜? 근데 좀 배고프지 않아? 우리 뭐라도 먹을까? 아, 근데 나는 12시까지 남자친구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. 그럼. 그러면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피자 주문하자. 콜, 너무 좋아. 언니, 우리 피자 먹고 가자. 아, 그럴까? 여자들은 수다 모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그 생각 안 할 수도 있어. 저분들은 뭔가 흑심이 있을 거예요. 어, 남자 눈빛이 이상하네. 근데 언니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했어? 그냥 집에 왔다 했는데? 언니 거짓말 못 하잖아. 들키면 어쩌려고. 아, 집 앞인데 뭐 어때? 전화하면 뛰어가서 받으면 되지 뭐. 에이! No! 약간 내로남불이시구만. 어, 이거 먹어. 이러다가 들킨다? 응, 이러다가 들켜. 안 들켜. 내가 정답하는데 안 들킨다니까? 약속한 시간을 넘어버렸어. 걸려서 혼나. 아, 나 진짜 안 간다. 고객께서 전화를 드릴 수 없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전화 주시면. 어떡해. 진짜 공포영화 같긴 한데.